네, 안녕하세요. 메르메 TV입니다. 네, 저는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신생아들이 연신 움직임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. 그런데, 아, 이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놈의 속삭이가 얼마나 풀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속삭이 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네, 속삭이를 싸는 첫 번째 방법은요,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속삭이를 놓고 싸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삭이를 좀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놓고요. 이렇게 접은 선이 아기의 어깨와 만날 수 있도록 아기를 놓아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아기의 한쪽 팔은 넣고요. 한쪽 팔은 넣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. 그다음에 이쪽의 끝부분을 아기 등 뒤로 돌려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. 그런 다음에는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실 때 아기 몸이 웅크려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너무 바짝 말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런 다음 나머지 팔을 같이 넣어서 적당한 세기로 속삭이를 당기신 다음에 아기 등 뒤로 돌려서 끝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네, 속삭이를 싸는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속삭이를 놓고 싸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거 싸실 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접은 선이 아기 어깨와 맞닿을 수 있도록 아기를 자리에 놓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아기 한 팔은 넣고 돌린 속삭이를 등 뒤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는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걸 아기 팔 한쪽 마저 잡고요. 당겨서 뒤로 돌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속삭이를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 뒤로 마찬가지로 돌려서 끝부분을 당겨서 넣어주시면 네, 오늘은 이렇게 속삭이 싸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.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. 메르메 TV였습니다.